저희 KNN이 그동안 집중 제기했던 부산 문화회관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의회가 추궁하고 나섰습니다. 지휘자와 연주자까지 같은 공연을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주고 개최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만큼 의회 차원의 특별 감사 요청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부산문화회관이 개최한 체코프라하 방송교향악단 공연. 당시 문화회관은 이 공연에 1억 5천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연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심지어 3분의 1 비용으로 치루었습니다. 같은 지휘자에 같은 연주자들이어서 문화회관 측이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낭비한 셈입니다. 관계자가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고서 했다면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문화회관의 이런 부실 운영 문제가 집중 추궁됐습니다. 5월 29일 날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료, 출연료 1억 5천을 받고 공연을 했고요. 6월 2일 날 서울 노원예술문화회관에서 출연료 5천만 원 받고 공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의원님, 요구 자료 제출한 그 별첨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같은 공연비 과잉 지급 문제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최근까지 반복되어 왔습니다. KNN이 지적했던 지난 2010년 문화회관 재보수 문제도 나왔습니다. 모두 110여억 원이 들였지만 불과 2년이 지난 오는 7월 재보수를 위해 다시 한 달을 쉬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연주 중에는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다며요. 바닥 소음이 나서 130억 들여서 공사하면서 그런 공연장으로서 기본적인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이동윤 의원은 부산시청 감사관실 간부가 전 문화회관 관장 출신이라며 부산시가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문화의 이름을 빙자해 얼만큼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부산시가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KNN 송준우입니다.